게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100세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네. 이제 60대는 청춘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앞으로 40년을 이제 앞으로 40년을 더 달려가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60대를 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비타민 세대별 건강법 60대. 60대요. 무엇이 되자? 자연님이 되자. 자연님. 자, 자연님. 과연 정답일까요? 네. 그럼 바로 공개해볼까요? 네. 맞는 거 같아요. 자, 공개합니다. 60대요. 마당방. 아,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마당발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60대 이후에는 우울증이 가장 흔한 정신 증상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65세 이후가 되면 약 25%, 4분의 1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60대 이후에는 많은 걸 상실하는 시기입니다. 사별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또 가족들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고립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한 25명 하거든요. 근데 65세 이후에는 10만 명당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마당발이 되셔서 많은 친구와 아주 활력 있게 여러 가지 건강 생활하는 건강 인맥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맥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요. 활동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마당발이라는 것이 발만 큰 게 마당발이 아니에요. 마당을 많이 돌아다녀야 마당발이거든요. 60대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 근력이 생기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눕기 시작하면 인생이 끝이잖아요. 그 햇볕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비타민 D라는 것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많으면 여러 가지 암이 예방된다는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서 먼저 해야 할 게 많이 움직이시고 햇볕을 많이 보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비타민 200회 특집. 오늘은 한국인이 꼭 해야 할 세대별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한국인이 꼭 해야 할 비타민 세대별 건강법. 세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대. 산모일까? 비뇨기일까? 치매이자. 자, 30대. 건강 수치를 기억하자. 40대. 내시경에 도전하자. 자, 50대. 젊은 두뇌를 지키자. 자,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60대. 마당발이 되자. 아, 정말 그야말로 그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네요. 예. 예, 또 200회를 맞아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네. 건강검진권 100분에게 드리는 네. 행사를 했죠. 정말 무려 만 분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예. 예, 뽑히신 100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201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술별이 좀 높고 관절이 안 좋고 해. 이번에 처음입니다. 딱히 바를 이유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지쳐 보여서 이제 잘해드려요. 저는 늘 생각을 못했는데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비타민 이렇게 맞이한 걸 축하드립니다. 파이팅!